네. 다음은 조승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양 수도 부산 배양 중심 중구 영도구 조승환입니다. 먼저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계신 분 다 같은 마음이 있으십니다. 우리 최상병 일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우리 최상병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 어머니를 비롯한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찰 수사 결과가 완전 정쟁의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질의 결과 확인 이전에 PPT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좀 이런 이야기를 좀 관점이 다른 이야기를 좀처럼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는 형사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따지고 있는 것은 사법 체계 내에서의 과실 책임, 형사 책임만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 군인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된다든지 수사를 받는다든지 재판 중이 되면 대부분 우리 지금 인사혁신처장님 와 계십니다만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심사 절차가 중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징계도 할 수 없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말 뭐 또 적절한 예가 아니라고 비난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분명히 제대를 시켰다. 내부적으로.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과실치사상의 형사 책임보다도 훨씬 군인의 명예나 공무원의 명예 이런 차원에서 훨씬 더 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법체계라는 그게 갇혀 있으면서 그 사법체계를 가지고서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갖고 계속 지금 따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페이지 좀 다 넘겨주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사법체계를 가지고 따지고 보면 지금 해병 저는 뭐 저 경찰 발표대로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해병 A사단에서 기동수색부대하고 친수기동부대하고 호병여단하고 직할부대를 갖다가 육군기획사단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작전통제권은 당연히 그 대민지원작전, 수색작전, 복구작전에 대해서는 당연히 54단으로 넘어갑니다. 54단으로 넘어가지만 임성근 사단장의 어떤 군 일반적인 지휘권이라는 것은 남아있다. 그래서 저는 또 어떤 분이 아까 임성근 저 사단장에 대한 뭐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하셔서 이야기 뭐 제가 미리 너 그것 때문에 편드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거 보는데 저 사실 임성근 사단장하고 저 청와대에 있을 때 같이 근무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이는 아닙니다만은 알고는 지내는 사이다라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는데 그럼 임성근 사단장이 사단장으로서의 저 작전 외의 업무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는 행사를 하는 게 맞다. 저는 경찰이 임성근 사단장이 한 저 사망 우리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전에 한 어떤 지시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작전 통제권이 54단장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저는 법률적인 책임은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실치사의 책임은. 하지만 이 사람의 군인으로서의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우리 저 행정적 책임 부분에 관해서는 반드시 져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형사에 의한 사법체계다. 라는 말씀을 먼저 분명히 드리고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좀 간과하고 넘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또 지적을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아유 시간이 너무 빨리 이야기하시죠. 두 번째로 이 사건
이첩 관련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따지십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 자, 저는 장관을 했습니다. 장관을 했는데, 자, 바쁜 시간에 결재를 우 들어옵니다. 참모들이 우 들어와서 이거 언제까지 어디에 넘겨줘야 되는 소리입니다 하면서 자기 입장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 그래, 알았어. 그래, 이야기해봐. 하고 사인합니다. 사인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다음 어디 행사 간다고 차를 타고 가다가 생각해보면, 야, 이건 아니야. 또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해보자. 라는 지시는 법률적으로 결재 권한이 장관에 있으니까 취소 권한이 장관이 있다. 이런 법률적인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저 PPT 넘겨주세요. 문제는 장관이 그렇게 분명히 업무상 지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 지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단장이 그걸 갖다가 자기 임의로 이첩을 시켰다는 데 문제인 거죠. 이첩을 시키지 않았다면 그 뒤에 따르는 여러 가지 구수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장관의 명시적인 어떤 걸 가지고서 했다 하면 그 부분은 명확한 지시고 그 명확한 그 또 그 권한 자체가 국방부 장관에 있다라는 것은 명확하니까 국방부 장관이 그걸 막았다 그런다면은 그거는 이첩하지 않았어야 되는 게 분명히 맞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원상 회복 조치로 인해서 또 이첩 자체는 저는 사실 무효라고 굳이 받아올 필요도 없다. 이건 이첩 자체도 무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참 이 그 이 수사심의위원회 부분이 명단 공개 부분이 계속 지금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지금 판례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딱 대구지방법원에서 대구경북지방청장을 대상자로 해가지고서 했는데 수사심사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타당한 결론 도출을 위해서는 심사위원들 간의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과 의사결정이 보장되어야 하며 심사위원회 승진이나 지휘, 직업 등 개인의 품격 사항이 공개된다면 심사위원회는 자유롭고 공정한 평가에 소극적이 되어 공정한 심사 품격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점수를 고려해서 심사위원회 증명, 지휘, 직업 등 정보공개법 구조 이란 5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적인 품격이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위원장님, 자료